해양 음식 첫 찾아는요 자연강장 몸보신하러 왔습니다. 자연강장 첫 번째 음식은 오리. 오리 먹으러 왔어요. 그러면 이 불판을 채워주실 또 우리 사장님을 불러봐야죠. 우리 사장님 불러볼게요. 사장님. 아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인상도 서글서글하시고.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본격적으로 한번 익혀주십시오. 예. 와. 익히겠습니다. 예, 쇠구리. 예. 수리. 아, 야채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예.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장님 여기 오리는 좀 약간 좀 특이하다는 좀 다르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아, 우리 가게는 저 유황오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 유황오리. 그 예전 그 왕들이 먹었다는 그 유황오리. 유황오리는 예.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아, 불포화 지방산. 예. 살 안 찝니까? 예. 저는 이미 살쪄버려 가지고. 오리 기름이 좋다고 해서. 아, 예. 아, 성인병. 성인병. 동맥경화. 동맥경화. 고혈압. 고혈압. 아, 혈관을 그냥 빵빵 뚫어주는구나. 예, 예,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입으로 즐기기 전 눈으로 귀로 오감 만족. 팍팍. 제가 항상 이 고기를 구울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고기 굽는 소리는 지상 최고의 최대의 오케스트라다. 아, 이런 소리 너무 좋아. 일단 소리도 합격. 살코기는 굉장히 담백하고 기름기도 많아서 닭고기하고는 또 전혀 달라. 이 오리고기는 그 맛 자체가 달아. 단맛이 이렇게 많이 나. 이게 이렇게 좀 익어갈 때쯤 해서 강렬한 비주얼로 우리를 사로잡은 이것은 화끈한 또 양념구이를 와랑와랑 뜨거운 또 불판 위에 또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소리 들어보세요. 지상 최고의 오케스트라. 너무 좋아. 부드럽게 들어가는 오리 양념구이. 여기서 쌈 싸먹기 신공이 나오지 않을 수 없죠. 이런 걸 이렇게 탁 놔서 파김치 이렇게 탁 올려서. 우리 또 마지막에 또 뭘 해야 돼요? 밥을 볶아야겠죠. 볶음밥. 볶음밥 헌터가 간다. 저만 잘 따라오세요. 심혈을 기울인 볶음밥이 점점 완성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따라 더 정성을 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께 보내는 하트, 저의 사랑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볶음밥의 마성에 헤어나올 수가 없네요. 와, 지금 열이, 아, 땀이 지금 지금 밑에서부터 쫙 올라와서 위에서부터 지금 땀이 쏟아져. 정말 보양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왕이 먹었다는 유황오리. 오늘만큼은 내가 왕이야.